영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무겁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을 해보죠. 0.4에서 0.5%까지 상승을 하다 오전에 하다가 그렇죠. 또 이제 하락 전환을 하고 이제 이게 그 오늘 장중의 흐름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방향성을 봤는데 그 첫 번째는 외국인의 그 선물 수급 그리고 현물 수급도 오늘 또 그 순매도를 하면서 모두 다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호재가 없어서 그런 게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인 호재라고 하면 그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외적인 그런 매크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그냥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되는 흐름은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또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입니다. 네. 그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관망세가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쪽 잘 나오나요? 사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지난 한 달 동안 그 상승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디램 가격? 네, 디램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도 이제 안정화되고 올라가고 있고 네. P나 Q나 네. 둘 다 개선되고 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중요 반도체 실적 중에서 그 브로드컴이 있었는데 네, 네. 브로드컴 실적에서도 그 수요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9월 달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이어지면서 오늘 상승한 게 아닐까. 그리고 조금 더 앞서서 얘기했듯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거를 그냥 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오냐. 네. 왜냐면 지난 한 4개월 동안 그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들을 그 종합해보면 4월 달에 다운그레이드 레포트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운그레이드 뭐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실적 개선을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물론 그 전년 대비해서 뭐 30% 40%씩 이렇게 감익을 하고 있지만 그게 모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리 좀 이제 다 빠졌다. 여기 정도면 괜찮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구원님, 오늘 이제 우리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많이 나와요. 네. 뉴스 플로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는. 예. 어떤 얘기가 좀 미국 쪽에서 있었던 건가요? 그 이틀 전에 트럼프 탄핵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한번 매물이 출회됐었고 네, 네. 근데 어제는 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왜냐면 거기에 대한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백악관에서 요약된 그 버전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풀 레포트는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레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물론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건 맞는데 중요한 게 그 의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네.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 왜냐면 우리가 군사를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조사를 안 해주면 그 군사 지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냥 조사만 그냥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압력 없이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에 있었던 탄핵 이슈들, 논란들의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 봐왔듯이 그 탄핵이 되기 되게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시장은 살짝 그거를 무시하고 덮어두고 이제 무역 협상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승절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쪽을 분석하고 있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탄핵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의 해석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걱정보다는 오늘 보니까 그거의 우려는 많이 덜어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내일장을 위한 좀 전략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제가 지금 전략 가기 전에 좀 말씀을 빼놓은 게 있나요? 예.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그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소식 하나와 부정적인 소식 하나, 그리고 중립 소식 하나씩 있습니다. 참 일단 애매하네. 네. 중립 소식은 그냥 사실인데요. 네.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그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그 중국의 골든위크가 끝나고 10월 10일에서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거기서 얘기한 게 맞는 건가, 그러면은? 그때 예 얘기한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빠르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골드니까 지나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부터. 네. 라이트하이저 그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두고 있으면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예 예, 뭐 무역 협상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기조 연설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그 악용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이 많이 피해를 받았다. 그런데 중국의 외교관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의 이익을 비용으로 WTO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갈등이 또 살짝 불거진 거죠. 근데 네. 그 중요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분은 그 저기 그 류허나 그 시진핑 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